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얘기할 게 명확하죠? 오늘 이거 라이브는 남겨놓을 거예요. BGM으로 제가 랩으로 하라 그래서 제 최근에 이런 랩을 했어요. 알려주냐면 이 씨바 새끼들이 진짜 첫 마디부터 욕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설이 앨범에 넣으려고 나 쓴 거고 나 이거 이런 거 랩으로 다 하고 있어. 랩으로 다 하고 있는데 심각하니까 너무 심각하잖아. 근데 또 이러면은 내 랩을 안 들어본 새끼들이 내 랩 안 들을 거고 들을 의향도 없는 새끼들이 음악은 안 하냐 이러는데 내가 작년에 뭐 냈는데 내 작년에 낸 노래들 몇 갠데 그런 거 모르면서 지랄하지 말라고. 내가 음악 안 하면서 하냐? 여러분 진짜 남성 커뮤니티 여러분 제가 진짜 한마디만 할게요. 진짜 한마디만 할게요 여러분. 야 니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누가 나서서 얘기하면 씨발 깎아내리기 바빠. 누가 나서서 얘기하면 그 새끼 흠잡아갖고 저 새끼는 좀 이지랄하고 앉았어. 야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으면은 아니 나도 좀 많았으면 좋겠어. 씨발 나도 좀 안 하게. 나도 좀 안 하게. 나도 성희롱 당하고 좀 가만히 안 있어도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 더 나은 사회 나아가기 위해서 사람들 움직이게 하는 게 MC램에 래퍼램에. 근데 왜 그걸 하면 깎아내리지 못해서 암달이야. 남초 사이트 병신들아. 이런 거를 왜 이슈화를 해줘도 이슈화를 시키려고 내가 노력을 해도 니는 거기에 반응을 안 하고 놀리냐. 내가 왜 저거 낚시까지 해가면서 했는 줄 아냐? 내가 왜 낚시까지 해가면서 했는 줄 알아? 니네들 욕할 거 뻔하니까 지는 안 해주니까 그러는 거 아냐. 이지랄할까봐. 그게 뭐라고 성희롱 당하는 게 좋을 거 아냐 너네 기분이? 그 알패스인가 그거 내가 안 당해서 열이 받은 거라고? 나도 당했다고 내 귀에 올렸는데 내가 딱 보니까 벌써 올라가자마자 그 지랄하더만. 올라가자마자 지금 지 거 안 해줬고 지 거 안 해줘서 그러는 거 아니야 이 지랄하더만. 어? 내가 니네들 패턴 파악도 못했을 것 같냐? 여러분 성범죄예요 저거. RPS 성범죄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팬픽이란 말로 희석하지 마세요. RPS 성희롱이에요. 내가 음악으로 안 한다고? 내가 음악으로 안 한다고? 음악으로 하고 있어. 너네들이 주류 음악 아니면 안 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내가 뭐 징징대냐? 아니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있다는 거야. 야 트위터에서 개 쓰레기 짓 하는 새끼들 거기서 성희롱 하면서 우리가 해줘서 돈 된다고. 우리가 성희롱을 돈 주고 산다고 하는데 그건 그것도 성매매 아니야? 내용을 모르면 스토리 가서 보고 오세요, 여러분. 또 지랄하고서 나 지금 보고 있거든? 쿤디판다 속마음은 오랜만에 여추언냐들 픽받았는데 또 초치네 글 내려 씨발 새끼야 이렇게 생각할 거래. 이 새끼들은 그냥 지금 나 욕하는 애들이 여초에서 들어와가지고 니네들 분탕질하는 것도 모르지? 니네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멍청하게 당하잖아 힙겔 병신들아. 내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니네 진짜 충격받는다. 니 진짜 충격적이야 멍청하다. 야 내가 어차피 니네들 두 달 지나가지고 또 나한테 지랄하고 급호감행 내가 작년만 급호감행 한 20번은 했다. 야, 급호감행이 20번이라는 건 어차피 니네 호감 아니라는 거야. 그냥 니네 마음에 드는 말 한마디 해주니까 그거 좋다는 거지. 니네를 위해서 얘기해주고 세상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 깎아내릴 생각하지 말고 여초 사이트 애들 여기 와가지고 니네들 분탕치면서 선동하는 거에 넘어가갖고 멍청하게 같이 욕하지 말고 바꿀 건 바꾸자고. 바꿀 거는 바꾸자고. 그리고 트위터에서 오신 분들 당신들은요 성범죄자예요. 성범죄자.
성범죄자 알림이를 발목에다 하고 다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 지나가다 잘생긴 남자 보면은 트위터 계정으로 뒤에서 지들끼리 비계정으로 해가지고 커넥팅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음담패설이나 주고받는 니네 소란넷이랑 다를 바 하나도 없는 새끼들이에요. 소란넷은 뭐 처음부터 그랬는 줄 알아요? 여러분, 소란넷은 뭐 처음부터 그랬는 줄 아세요? 소란넷도 처음에 모여가지고 그냥 지네들 마누라 상대로 음담패설하던 그런 사이트였어요. 니네들이 소란넷 초기야. 소란넷 떡잎이야 너네는. 엠번방 떡잎이야 너네는. 인터넷 성범죄의 떡잎이야 니네는. 제가 엠번방 신상 공개 반대했다는 사람 그 기사를 쓴 기자들 18명은 고소를 당했어요. 당신도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하는 게 좋아요. 허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엠번방 그 신상 공개를 반대했다고 하는 기자들은 SBS 포함해서 18명이었고요. 그 기자들은 전부 다 우리 회사를 통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로. 그래서 처벌을 받고 있어요. 저는 합의 안 해요. 기자란 새끼들이 여초 사이트에서 짜짓기 해가지고 자극적으로 허위 사실 만든 거를 그대로 퍼다 올리는 바람에 다들 고소를 당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진짜 한마디만 할게요. 여기저기 사이트에다가 퍼다 날라주세요 제발. 내 이름 지워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내 이름 지워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내 이름 지우고 해도 상관없어요. 나 이름 알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도 당했잖아. 니네가 뭐 나 당사자도 아닌 새끼들 왜 나서냐며. 나도 당했어. 당사자 아닌 사람이 왜 나서냐면서요. 다른 범죄들은 다음에 할게요. 여기 와갖고 지랄 떨지 마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아이디 이미 다 여거 영상으로 남아있어요. 이따 어차피 누가 올려줄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고소한다고 한 적 없어요. 제가 언제 고소한다 그랬어요? 왜 니들끼리 내가 자료 모으니까 그냥 니들끼리 지레짐작으로 겁먹었고 고소한데 이렇게 돌다가 왜 그게 사실이 됐어? 난 니네들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거란 기대도 안 해. 여러분, 저는 트위터에서 남들 성희롱하면서 재밌어하는 그런 새끼들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안 해요. 왜냐, 성매매도 그랬고 소란넷도 계속 그렇고 하다못해 무슨 불법 만화 사이트도 그래요. 못 뿌리 뽑아요. 근데 쟤네들 일베랑 똑같은 놈들이고 소란넷이랑 똑같은 놈이랑 똑같은 놈들이고 딥페이크랑 똑같은 놈이라는 거 사회에 알려야 되잖아요. 언제는 왜 방관하면서요? 왜 방관하냐면서요? 여러분, 언제는 왜 방관하냐면서요? 엠번방 때는 왜 범죄에 방관하냐면서요? 26만 명이라면서요? 그 사람들이 다 방관해가지고 니네 애비들한테도 엠번방 봤다고 의심하던 게 니네들이잖아요. 근데 왜 니네는 다 옹호하고 있어요, 그걸? 범죄인데? 못 바꿔요, 여러분. 어차피 걔네 못 바꿔요. 내가 그거 모르는 줄 알아? 내가 니네처럼 멍청한 줄 알아? 힙게 얘들아, 내가 니네처럼 멍청한 줄 알아? 못 바꿔. 왜 못 바꾸냐? 니네들처럼 누가 나서가지고 얘기하면 깎아내리기 바빠하는 그게 재밌어가지고 그냥 그것만 하는 병신들이랑. 그리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초 사이트 힘 이용해가지고 남 조지는 건 좋아하면서 진짜로 해야 되는 것들은 재미없으니까 안 하는 쓰레기 새끼들이라서 그런 거야, 니네가. 여러분 저는 성범죄자들하고요 말도 섞기 싫었어요. 근데 자료를 모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료를 모아서요 이걸 공론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회사에다 요청했어요. 이거 공론화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회사에 요청했습니다. 우리 이거 공론화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사회적으로 제가 해야 하는 말입니다. 돌파는 알패스 권장한다니까요. 네 알겠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IP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시는 분들은 그 광역 IP라는 개념 자체를 좀 알고 나서 지랄하세요.
됐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뭐 지금부터 N번방 뭐 제 나무 위키에다 누가 날조해가지고 적어놓은 거에다 안 휘둘리고 제 해야 될 말만 할게요. 여러분 제발 남초 사이트 여러분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은 제발 좀 퍼다 날라주세요. 제발 좀 퍼다 날라주시고 제발 좀 퍼다 날라주시고 이런 성범죄자 새끼들이 지들이 당당해가지고 저걸로 돈 번다니까요 하면서 성범죄 저지르는 거 가만히 두지 마세요. 제발 제발 가만두지 마세요. 실존하는 인물을 가지고 변태 성욕 소설을 쓰고 있는데 그게 성희롱이 아니라고요? 그게 성희롱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쓰레기 같은 문화 그냥 두면 안 돼요. 이거 문화 아니에요. 쟤네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뭐라 그러냐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했는지 처음부터 얘기해드릴게요. 지금부터. 왜 했는지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걸 왜 했냐면은 제 팬 친구가 제가 이 팬픽 문화에 대해서 진짜 음란한 팬픽 문화에 대해서 이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트윗을 제가 올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자기도 거북하다 그러면서 동조하는 인용 RT를 했는데 그걸 대고 그거를 누구 서치했다 나오면 어떡하냐 음지문화인데 왜 그거 끌어올리시냐고요 하면서 린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걸 싸불이라고 그래요. 사이버 불링. 사이버 불링을 통해서 제 팬을 두드려 패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제 팬은 그거 하는 놈들이 거기서 일반적인 놈인 거예요. 성범죄자들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눈치 봐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러면서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 팬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팬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기껏해야 16살 17살 된 중학생 고등학생이 그렇게 털리고 있는 거예요. 내 팬 몇 명 되지도 않는 내 팬. 그래 니들 말한 것처럼 나 듣보잡이야. 근데 씨발 누가 이기나 보자. 내 팬을 그렇게 만들어서 내가 그거 보고 니네는 범죄자 새끼들인데 왜 당당하냐고 음지 문화라는 말로 왜 희석하냐고 너네 성범죄 성희롱을 너네 변태 성욕을 왜 음지 문화라고 늘어서 얘기하냐고 범죄잖아 그냥 범죄를 여러분 음지 문화래요 여러분 똑같은 음지 문화가 뭐가 있었을까요 소라넷이 음지 문화였죠 예? 소라넷이 음지 문화였죠 N번방이 음지 문화였죠 네? 음지 문화 뭐 있나요? 조건 만남이 음지 문화죠? 성매매가 음지 문화죠? 성접대가 음지 문화죠? 니들은 그거하고 똑같은 씨발 성범죄자 새끼들이야.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와가지고 존나 당당한 척 하면서, 아이, 돌파는 그러면 안 돌아간다. 여기서 돌파는 아이돌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음지 문화라고 하는 거를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니네는 성범죄자들이야. 벌레처럼 찌그러져. 남들 불링하지 말고. 여러분, 저는 지금 댓글에서 저한테 시비 거는 거 하나도 안 보고 얘기할 거예요. 하나도 안 보고 얘기를 할 거고, 나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있는 게 아니야. 양홍원도 짜져 있는데 왜 그러세요? 양홍원이 짜져 있으니까 내가 한다. 됐냐? 씨발놈아?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성범죄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일베랑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라넷이랑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N번방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쓰레기예요. 그리고 당신들이 해줬으면 하는 일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 진짜 부탁드립니다. 어린 아이돌들 그거 보고 울면서 충격받는다는데 걔네는 회사에서 그거 돈 되니까 가만히 두고 쟤네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 갑을 관계를 이용해서 성희롱을 그냥 자행하는 거예요. 그걸 성희롱을 그냥 자행하고 있어요. 걔네는 회사에서 이걸 신고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성희롱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미투운동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회적 상하관계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일어난 성범죄를 고발하는 게 미투운동이었죠. 그거랑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 아이돌 딥페이크에 대해서도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무슨 여기서 남녀 이슈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니들이 성범죄자 아닌 거 아니니까. 물 타려고 하지 마세요, 성범죄자 년들아. 벌레들은 하는 패턴이 맨날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알패스는요, 음지, 문화 이런 거 말로 가리면 안 돼요. 성범죄예요, 성범죄. 이거 성범죄고요. 이거 여러분 제발, 제발 여러분들 보는 남초 사이트든 뭐 여초 사이트든 뭐 아무데나 좀 퍼가주세요. 나 욕먹어도 상관없어요. 내 이름 다 지워도 상관없어요. 그냥 말만 가져가주세요. 여러분, 울었다는 아이돌 봤냐고요. 여러분, 인신공격을 여기서 자행하고 있는 이런 쓰레기 같은 애들하고 여러분들은 걔네한테 또 질 거예요. 아마 또 질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냐? 그냥 웃고 넘어가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그냥 또 질 거예요. 이 성범죄자 새끼들이 지들이 당당해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나를 욕하고 있는데 거의 천 명이 모여서 나를 욕하고 있는데 또 넘어갈 거예요. 왜냐? 귀찮으니까. 내가 그걸 퍼뜨리는 건 재미가 없으니까. 또 사람을 개병신을 만들고 나를 깎아내리고 내가 하는 말을 해서 안 듣고 내가 하는 말을 해서 안 들을 거면 그 뒤에 난 맨날 평생 욕해도 상관없어. 얘기는 퍼가. 알패스 당한 게 다른 아이돌이에요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저한테 그거요 여러분 저하고 저희 회사 아티스트하고 이름 언급되어가지고 엮어놓은 거고요. 그리고 제 십자가 목걸이도 항상 언급이 되어 있고요. 저를 가지고 얘기한 거고요. 저를 팔로우하고 있는 계정이 하고 있는 거, 한 거예요. 그 계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뒷계정으로 하고 있는 거를 누가 저한테 고발해줬어요. 여러분. 저도 진짜 너무 이게 힘든 일이겠죠. 나 이렇게 되고 나면 또 나한테 지랄할 거야. 근데 나는 또 이 지랄하고 나서 또 멍청하게 또 이 지랄하겠지. 이거 또 이럴 거야. 또 이럴 거야. 또 이럴 거야. 그럼 이래. 신발 학습 능력이 없냐? 내가 병신이냐? 이렇게 하고 나면 맨날 욕 개처먹고 이러는 게 모르게 내가 병신이냐? 보세요. 지금 여기 트위터에 있는 애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인신공격하고 있는데 인신공격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더럽다고 피할 거예요. 왜냐? 그냥 지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목소리 내면 오지랖이고 가만히 있으면 방관자고. 누가 하신 말씀 딱 맞네요. 여러분 지금 이게 니들이 옳은 거라고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발 니들이 옳은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회사가 니들 사랑하는 사람들 남창으로 엮어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거 니들이 소비하고 있으면서 그게 당당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나한테 윤리 어쩌고 하면서 들이밀던 사람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트위터예요. 여러분 이게 범죄의 온상이에요. 이게 트위터고 이게 범죄의 온상인데 여러분들은 그걸 또 방관할 거예요. 또 방관하지 마세요. 제발. 진짜 부탁드립니다. 진짜로. 제발 이번에 방관하지 말아주세요. 이거 공론화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공론화 해야 돼요. 친구들한테 보내고 SNS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이러고 나면 나는 또 듣보라서 지네 아이돌판 건드려놓고 욕만 먹는 사람 될 거예요. 근데 욕먹어도 난 상관없어요. 왜냐? 나 이미 욕 먹을 거 다 먹고 있어요. 내 이름이 언급되어 있고 내 회사 아티스트가 언급되어 있고 내 액세서리가 언급되어 있는데 내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는 뭐 나를 무시하려는 거겠죠. 듣보라고. 괜찮아요. 나 듣본 거 맞아요. 나 듣본 거 맞고 나 안 유명한 사람인 거 맞아요. 근데 니들은 성범죄자예요. 성범죄자. 당당할 이유가 없어요. 당당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범죄자들하고 성범죄자들 제발 활개치게 냅두지 마세요. 여러분 성범죄자들 제발 활개치게 냅두지 마세요. 댓글 달아주시고
제발 요거 퍼가주시고요.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저도 지금 그 댓글 안 보면서 얘기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저한테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저 진짜 안 보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안 도와주면 안 돼요. 진짜 도와주세요. 나는 다구리를 몇 번을 당해도 상관없어요. 작년에도 많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페미니스트들 많았잖아요. 이거 이러고 나면은 또 다른 데 가가지고 얘네들이 뭐 어디 어디 사이트 덕후 뭐 여시 이런 데 올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또 손을 세게 넘을 거고 그럼 또 저는 고소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 당사자가 아니라서 아니면 나서지 말라는 그 논리에도 나는 내가 당사자가 됐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지금 활개치고 있는 이 성범죄자들한테 여러분들이 지시면 안 돼요. 제발 진짜로 부탁해주세요. 이제 부탁할게요. 제발. 여러분 여기서 진짜로 그냥 멈추면 안 돼요. 제발 또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냥 넘어가면 제발 안 돼요. 제발. 딥페이크 야동 왜 안 까냐고요? 딥페이크 야동도 얘기했어요. 보지도 않고 또 와서 지랄하고 있어요. 같이 깠어요. 딥페이크 야동 왜 안 깨세요? 왜 안 까세요? 그러게요. 누군지 모르 누구예요? 누구예요? 네가 알 필요 없는 사람이고 네가 평생 들을 일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많은 아이돌 팬들이 지금 저한테 네가 뭐나 뭐 되냐고 하면서 너가 뭐 되냐고 하면서 저한테 지금 트위터로 쪽지로 개질하라고 1000명이 넘는 짹짹이 1400명 넘는 짹짹이 내 팬은 원래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시다. 뭐 쿤디판다 팬 포함해서 1400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다구를 까고 그렇게 해도 어차피 남초 사이트는 안 움직일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발 움직여주세요. 제발. 제발 움직여주세요. 제발. 지금 또 사이트에선 그냥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뭐 어차피 나한테 지랄하고 내 이름을 언급하고 이현재 씨라고요? 이현재 씨라고 하는데 소년재라고 언급한 게 있는데 뭘 이현재야? 그렇게 생각하고 싶겠지. 여러분 악을 묵인하면 여러분들도 악이에요. 또 다른 악. 그 얘기했잖아요. N번방 때 그 얘기했잖아요. N번방 때 그 얘기했고 단톡방 미투 때 그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성범죄인데 묵인한 사람들도 성범죄자라면서요. 근데 왜 쟤네들은 저렇게 당당하게 둡니까? 왜 당당하게 만듭니까? 저 사람들을. 트위터에 모여서 어린 아이돌들부터 나이 먹은 아이돌들끼리 나이 먹은 아이돌 동성끼리 이성끼리 자기랑 엮어서 성희롱하고 변태 성욕 푸는 그 용도로 만드는 그 문화를 왜 여러분들은 그냥 둡니까? 우리도 당당하게 한 적 없는데 지금 니들이 하는 게 당당하게 하는 거야.
지금 진짜 인신공격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도 힙합 갤러리나 이런 데에서는 같이 비웃고 있기 바빠. 같이 비웃고 있기가 바빠. 뭘 고소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어. 지들끼리 대가리 속으로 엮어가지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펨코 하시는 분들 펨코에 올려주시고, 뭐 어디 DC 하시는 분들 DC에 올려주시고, 뭐 이종격투기 카페 하시는 분들 거기에 올려주시고, 뭐 덕후 하시는 분 있으면 덕후에 올려주세요. 욕먹어도 상관없어요. 여시 하시는 분들 여시에 올려주세요. 고소하게. 남의 인생 빨간 줄 긋는 거 꽤 재밌어요. 제가 올해만 40명을, 작년에만 40명 넘게 했는데, 제발 여러분들 좀 퍼가주세요. 제발 여러분들 하는 제 커뮤니티에다가 퍼가주세요. 저는 오늘 이거 오래 켜놓을 거예요. 얘네들 지쳐가지고 나갈 때까지 여기 오래 켜놓을 거고. 브이앱 서너 시간씩 키고 한다고요? 저도 원래 이거 서너 시간씩 켜놓고 해요. 저도 이거 서너 시간씩 켜놓고 하고. 합리화하는 사람들 존나게 많네요. 지금 여기 모인 1,600명의 사람은 합리화를 하려고 여기 온 겁니다. 저 오늘 이거 안 끄고 새벽까지 있을 거예요. 여자친구 토익 공부 끝나고 집에, 아, 잔다고 할 때까지 하고 있을 거예요. 이수만이 니 고소할 듯. 아, 네, 그러세요. 여러분, 범죄입니다. 범죄. 성범죄자들이 지금 1600명 모여가지고 우글거리는 거 보고 계세요. 여러분, N번방 26만명은 없었지만 여기에 성희롱 성범죄자 26만명 아니어도 1,100명은 있어요. N번방 실제 이용한 사람보다 여기서 성희롱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걸요? 내 이름 성까지 붙이고 우리 회사 사람이랑 엮었는데 뭔 개소리야 미친년들아. 여러분, 이게 지금 숨어가지고 트위터 사용하는 사람들, 숨어가지고 범죄에 저지른 애들이 이렇게 당당해요. 여러분, 이렇게 당당합니다. 여러분, 지들이 뭐 잘한 것처럼 없으면 안 돼, 없으면 안 돼.
여기서 패드립 치고 성드립 치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 도와주세요. 저 오늘 이 얘기밖에 할 거 없어요. 안 그러면 저 저거 보고 멘탈 저도 감당 안 돼요. 수천 명이 저러면 당장에 2천 명이나 들어왔네. 야 씨 대단하다 대단해. 이렇게 더러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깨끗한 척하면서 밖에서는 팬지라는 것 척하면서 뒤로 모여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들 연예인들 뒤로 성폭행하는 상상하고 야 니네 남녀 이거 남녀 바뀌었어도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야? 돈 되니까 괜찮아? 진짜 끔찍하다 진짜 끔찍해. 생각이 끔찍하다 생각이 끔찍해. 그래 니들이 좀 언급하지 마. 왜 나한테 그래? 저 야동 안 봅니다. 오빠는 야동 안 봐요? 저 안 봐요? 그 니네들 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리벤지 포르노 당하는 거 안 된다며. 근데 그거랑 뭐 본질적으로 뭐가 다르지? 이현재 언급하지 마 빠가야. 아유 동명인으로서 반갑습니다 이현재 씨. 당신들 성희롱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뭐라고 했더니 N번방 무슨 그 얘기하는 거 얘기 안 해요. 왜냐 허위사실로 고소당한 사실을 왜 니네는 그걸 아직도 나한테 그걸 왜 반대한 거예요? 내가 언제 반대했어? 반대했다는 증거 좀 가져와봐. 무슨 기사 가져오지 말고 그 사람 다 고소당했으니까. 걔네가 왜 고소당했게? 허위사실 유포 그런 말 안 했으니까. 니네같이 글 한 줄 이상 못 읽는 병신 모지리 같은 년들이 그런 거 그냥 퍼갔다가 40명이 고소를 먹었어. 응? 물론 그 중에도 기소가 중지된 사람들도 있지 못 찾아서. 근데 지금 거의 대부분이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은 그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빨간 줄 긋고. N번방 신상 공개 옹호하셨어요? 말을 해도 씨발 안 듣는데 뭔 얘길래. 이제 얘기 안 할게. 응. 멍청한 년들. 아유.
지금 1800명 넘는 성범죄자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욕하고 있어요. 지금 1800명에서 1900명 정도 되는 성범죄자들이 와서 저한테 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성범죄, 세상에 제일 많은 성범죄자를 사이버 공간에 모은 래퍼로 기네스 등재시켜 주시고요. 저는 성 희롱을 절대로 그런 조직적인 성 희롱과 그 성범죄를 묻고 지나가는 옹호 행위를 넘어가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발 여러분들이 진짜 도덕성이라는 게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데서 좀 나서주세요. 한 번은 나한테 동의 안 해도 한 번은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 생각으로 살면서.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 이 생각으로 자기들 범죄를 지금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범죄를 이런 생각으로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제 남편들 아니라고 했어요? 남자들도 똑같이 해당 사항이 있죠. 내가 언제 여자들이 그런다고 했어요? 지들끼리 또 이렇게 만들어내요. 얘기를. 나한테 보내주는 건다 남자더라고. 왜냐? 남자 대상으로 한 거더라고.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뭐 어떤 커뮤니티든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니네 어제 AI 무슨 뭐그 뭐냐 그거 이루 뭐야? 뭐야 걔? AI 인권 챙겼잖아. AI 성희롱 한다고 난리 났잖아. 왜 실존 인물 성희롱을 하고 있으면서 죄책감을 안 느껴? 이 사이코패스들아. 불쌍하다 진짜로. 여러분, 지금 힙합 갤러리에서는 제가 아니라 이현재 씨, 뭐 어디? 더보이즈의 이현재 씨가 제가 당한 거라고 제가 선동해서 올렸다는 식으로 힙합 갤러리에다가 지금 아주 난리들을 치고 있는데, 그거에 당하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 왜 거기서 그렇게 다 당하냐? 멍청하게. 성범죄자녀들한테 여러분 화력도 안 되죠. 나 지금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는데, 와, 이렇게 개발리네. 존나 멍청하다. 잘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멍청하다 그만할게요. 죄송합니다. 저도 멍청해요, 어차피. 다들 동의할 거 아니야, 여기 있는 사람들. 이름 언급하지 마, 병신아. 너네나 언급하지 마, 씨발. 너네들 족같은 성적 판타지에. 더러운 돼지년아. 너네들의 족같은 성적 판타지에다가 실존 인물들 좀 엮지 마, 더러운 새끼들아. 어우, 살쪄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남자는 만나겠니? 어우.
여친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거야, 저거. 와, 여기서도 또 이렇게 발리죠. 지금 여론전 또 시작하죠. 아, 대단하다, 대단해. 여론전 시작하는데. 여론전을 시작하는데 발리죠. 인생 최고의 관심 즐기세요라고 1년에 몇 번씩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일이 한 1년에 한 3, 4번씩 생기더라고요. 말하는 꼬라지 여혐 그 자체? 니네가 하는 게 남혐이야, 얘들아. 인간 혐오야, 그거는. 여자가 살 빼야 남자 만난다는 생각하는 게 여혐이에요, 아저씨? 아, 그럼 저 여혐 맞아요. 아니, 누가 그러면 씨발, 돼지같이 살찐 남자 니네도 만나기 싫어하잖아. 인간은 원래 살찐 사람을 만나기 싫어요, 인간은. 인간은 원래 살찐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돼지 혐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 처먹고 있잖아. 샐러드 처먹고. 응? 뭐래 이 지랄. 또 할 말 없으면은 여자애들 할 말 없으면 하는 말 일선발. 뭐래 뭐래 땀 하나. 그럼 네 패배 선언이야 그건. 소란의 랜번방 어떻게 생각하냐고? 너네랑 똑같다고 생각하지 뭘. 너네보다 조금 심할 뿐이지 걔네랑 너랑 뭐가 달라. 꼭 봐봐. 쟤네들 논리 수준이 저거야 결국. 저건 어떻게 생각하신대? 저건 어떻게 생각하신대? 그럼 세상에 있는 모든 삼라만상을 내가 다 신경 써야 되냐? 병신 같은 년아? 아유. 트위터 해야지. 3,900여 명의, 평소, 자, 평소 대방송 보는, 성범죄자들이 손신바 인스타그램 라방에서 자신들의 범죄를 합리화하는 장면을 보시거나 힘을 보탤 성범죄자들은 얼른 오세요. 오세요. 재밌어요. 아, 성범죄자들. 지금 3,900여 명에 괄호치고 평소 내 방송 보는 100면 뺨 히히 성범죄자들이 손신바 인스타그램 라방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는 장면을 보시거나 힘을 보탤 성범죄자들은 얼른 오세요. 재밌어요. 네. 그럼 개 같은 성범죄자들한테 져선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힙합 갤러리 보고 계신 분들 있죠? 거기 있는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지금 트위터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저 인신공격하면서 만드는 여론에다 휩쓸리고 있어요. 엠번방하고 똑같고 소라넷이랑 똑같은 여자애들한테 지지 마세요. 여러분 엠번방처럼 땅 밖으로 꺼내가지고 죽여 없애야 되는 거예요. 트위터 하는데다 뭘 간지를 찾아. 간지 쓰려면 씨발 트위터 안하고 인스타그램에다가 영어 단어 하나 써가지고 올려야지. 아, 성범죄자들 머리도 진짜 너무 나빠. 하긴 머리가 나쁘니까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지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지. 상상을 못했을걸 아주? 성범죄자는 무슨 뭐 나면서부터 발에다가 전자발찌 달고 태어난 줄 아냐? 니들처럼 생긴 거야 다. 엠번바이오 뭐고 랩으로 말해달라고 진짜 못 알아듣네. 랩은 듣긴 하냐? 어차피 니네 내 거 소비 안 하잖아. 니네가 아무리 5천명 6천명 모여가지고 나한테 욕을 해도 어차피 내 버리에는 어떠한 일도 안 일어나.
니네들이 내 인생 끝났다고 했어도 나는 내 작년에 롤렉스 샀고 돈 제일 많이 벌어가지고 작년에 작년에 CD 팔아가지고 롤렉스 시계 사고 7살 어린 여자친구랑 존나 행복하게 만나고 있고 내 인생 망칠 수 있다고 믿었던 병신 같은 새끼들하고 전혀 다르게 내 인생을 하나도 망쳐지지 않았어. 광고 음악 많이 들어와서 돈 많이 벌고. 음악을 못한다는데 어떻게 나한테 광고 음악이 들어올까? 그러게, 이상하네. 상관없어. 난 돈만 벌면 돼. 어차피 내 음악 해가지고 뭐 얼마 됐던 뭐 내 음악 해갖고 얼마 벌던 난 다른 걸로 더 많이 벌게 되더라고. 말도 멈추지? 특정 아이돌 언급하지 마시라고요. 아, 이건 좀 웃겼다. 뭐야, 이거. 아, 렉 처먹었네. 될 때까지 가만히 있는다.